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함께 하신 기관들 전부 해당될 텐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공직 기강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이제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게 2019년에 신설이 돼서 5년 지금 도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모욕적인 언행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또 직장 내 갑질이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고,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기관장들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온정주의로 흐르면 그게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온정주의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농식품부 장관 업무를 위탁받아서 우리 농진청장도 하고, 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술수준평가는 우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평가된 내용 보면 자체 평가한 내용인데, 9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밑에서 두 번째, 위에서 여덟 번째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기술 격차 부분을 좁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인력의 전문성, 인력의 수급, 정부의 연구 미흡, 이런 부분들이 기술 격차 발생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는데, 우리 농진청장께서도 네, 유념하시고 좀 알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여전히 예산이지 않겠어요? R&D 예산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연구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2023년 대비해서 작년에 꽤 삭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고, 올해도 내용적으로는 한4.7% 내년 예산이 인상됐다는데, 여전히 2023년 대비해서 보면 20%가 삭감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역시 예산을 설득하는 과정은 절실함, 집요함, 또 그게 효과가 어떻다는 내용에 대한 논리, 이런 게 뒷받침되면 예산을 따올 수 있죠. 그 내용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되니까 깎여도 별 파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각기 구성원들이 해줘야 된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국회 과정에서 예산 추구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움도 구하겠습니다. 네.